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09학년도 치료학병 가용확통 29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확률변수 X와 Y의 평균이 각각 M과 EM, M은 0보다 크고요. 표준편차가 2 시그마,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부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의 조건이 지금 X의 확률과 Y의 확률 나왔으니까 일단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돼요?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준화를 통해서 비교해야겠죠. 해볼까요? 그러면 자 기억합니다. 바로 표준화. 자 Z가 되고요. 0에서 얼마 빼고요. 평균 빼고요. 표준편차 2 시그마로 나는 거라. 간대요. 갔대요. 뭐가요? Z고요. 2분의 5. M에서 얼마 뺀 거? EM 뺀 거. 그리고 얼마? 시그마로 나눈 게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확인해볼까요? 자 얘가 마이너스 2 시그마 분의 M이고요. 자, 오른쪽 계산합니다. 오른쪽 계산하면 얘가 2분의 4m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시그마. 여기를 계산하면 보이세요? 여기가 2분의 m이 되겠고요. 그럼 2를 여기다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시그마분의 m. 얘는 시그마분의 m. 한쪽은 작거나 같다, 한쪽 크거나 같다. 이게 같냐고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리면 알겠죠? 짠, 가운데 0이고. 마이너스 2 시그마분의 m하고 대칭되게 시그마분의 m인데 한쪽은 작거나 같은 거와 맞아요? 한쪽은 뭐한 거? 크거나 같은 게 같냐? 같겠죠. 대칭이니까. 맞나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은 어렵지 않게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니은 가볼까요? 자, 니은은 이런 얘기예요. 또 다음이 같네요. 바로 표준화를 통해서 일단 식을 구할 겁니다. x, y를 표준화할 거예요. 자, 그럼 M에서 M을 빼고 나눌게요. 자, M에서 M 빼고 2 시그마로 나누고요. Z. 그럼 2M에서 M 빼고 2 시그마로 나누고요. 이거랑 같네요. 같냐고 물어봤어요. 뭐랑? 2분의 1P랑. 그럼 이쪽도 표준화할게요. Y는 표준화입니다. 2M에서 얼마 빼고요. 2M 빼고요. 얼마로 나누는 여기는 시그마로 나누는 거와 Z. 3M에 마이너스 2M에 얼마로 나누는 거? 시그마로 나누는 게 같냐라고 일단 물어봤어요. 그럼 계산합니다. 다시 자 왼쪽 P 0 Z가 얼마? 2 시그마분의 M하고요. 같냐고 물어봤어요. 2분의 1에 P 왼쪽 0 Z 자 계산하면 시그마분의 M입니다. 같냐고 물어봤어요. 보이세요? 즉 얘와 얘 값을 잘 비교해 보면, 됐어요? 얘를 두 배 한 게 얘네요. 예를 들어 얘가 1이면 얘가 2란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0부터 1까지 z가 주어졌을 때, 0부터 2의 z 값보다, 그거의 확률보다 항상 2분의 1이 얘냐? 아, 이 정도는 알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하다? 틀렸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 디귿 가볼까요? 자, 디귿은 문제 선생님 써볼게요. 디귿은 이렇죠. 자, P, X가 A보다 커나 같고 더하기 P, Y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워볼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각을 또 표준화를 하면 Z, A 빼기 M에다가 이 시그마를 나눈 거와 더하기 P, Z, B-EM을 시그마로 나눈 게 더한 게 1이래요. 크거나 같은 거랑 작거나 같은 게 더한 게 1이라고요. 그러면 또 표준 정규분포 곡선 한 번만 끌고 오세요. 그러면 더해서 1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크거나 같은 거 오른쪽, 작거나 같은 거 더한 게 크거나 같은 거랑 작거나 같은 게 뭐에 더해서 1이려면 보이세요? 크거나 같은 거랑 작거나 같은 게 나머지가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죠? 즉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이번에? 같아야겠네요. 그래야지만 오른쪽과 왼쪽의 합이 1이 되겠잖아요. 두 개는 같다. 자, 그래서 두 개는 같다라고 식을 세워봤더니 같답니다. 그러면 시그마분의 B-EM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B꼴로 정리하라는 겁니다. B꼴로. 그랬더니 저게 나오냐? 그럼 시그마가 약분되고요. 얘를 넘어가요. 얘를 넘어가면 B는 넘어가면 2분의
a-m에다가 더하기 지금 2m이고요. 그러면 2분의 4m이니까 만나면 a 더하기 3m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b는 2분의 a 더하기 3m이냐고 나와 있어요. 응, 그래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긋도 맞겠네요. 따라서 이번에는 뭐가 맞았고요? 기역이 맞았고요. 그리고 디귿이 맞았죠. 따라서 니은만 틀렸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다? 기역과 디귿 이렇게 두 가지만 답이 되겠습니다.